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수출과 내수 판매가 동시에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,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판매량 400만 대 목표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승규 기자, 올해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하다고는 하는데, 이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? 네,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외 판매량은 324만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.7% 줄었습니다. 279만 5천여 대가 판매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. 자동차 수출은 198만 5천여 대로 지난해보다도 0.3%가 줄면서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수 판매도 1.2%가 줄어든 125만 7천여 대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 판매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한해 400만 대 판매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그럼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? 네,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고,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3사의 부진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현대차는 올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5% 늘어난 146만 2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. 기아차도 내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수출이 버텨주면서 0.8% 증가한 118만 1,000대를 팔았습니다. 하지만 두 회사가 다른 완성차 3사의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르노삼성은 올해 10월까지 14만 4천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% 줄었습니다. 특히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의 물량이 빠진 영향 탓에 수출은 36.4%나 감소했습니다. 한국 GM의 판매는 33만 9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11.1% 줄었고, 쌍용차는 판매가 4.9% 감소하며 그나마 선방했지만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20.6% 줄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규입니다.